좋다. 정말 여행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소리들도 들리는 것 같고요. 오늘 바로 소리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저와 함께 소리 여행을 해주실 소리 10만이 분이 계십니다. 이 숲 어딘가에 계시다고 했는데, 아! 저기 계시네요. 지난해 제주 사운드 스케이프 앨범을 통해 제주 자연의 풍경과 삶의 표정을 소리로 담아낸 김창훈 감독. 그간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다수의 작품에서 현장 녹음을 감독한 그는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작지만 큰 소리의 힘을 일깨우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리 담고 계시는 중이신가 봐요? 네. 어떠세요, 지금 이 숲소리? 이제 큰부리 까마귀들이 와서 목욕도 하고, 네, 쉬고 있네요. 우와. 네. 아니, 굳이 사연이 숲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 이름이 예쁘잖아요. 네. 이름에서 끌렸고, 그리고 이런 원시림 속에 들어와서 소리 녹음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럼 그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도, 네, 이 제주의 소리가 주는 어떤 큰 매력이 있나요? 네, 있죠. 우선 저는 저 도시 촌놈이라, 일단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정화가 되는 것 같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청아하고 깊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번 소리 여행의 동반자를 소개할게요. 저는 마이크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사람 얼굴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이름이 더미 헤드라고요. 네. 네. 저희 사람이 듣는 소리 같이 듣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생김새도 얼굴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예, 귀 부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사람 귀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이 소리 여행은, 네, 선생님, 저 그리고 이렇게 셋이 다니는 거네요? 네, 그럼요. 아, 정말 기대가 돼요. 평상시에는 좀 눈으로 보는 풍경에 익숙했다가 귀로 더 집중해서 듣는 여행은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네, 이번 소리 여행을 통해서 소리의 근원을 다시 한번 깊숙이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눈으로 마주한 찬란함과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 속을 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하지 않은 소리를 따라 자연과 삶, 아름다움과 가치를 기억합니다. 제주, 소리를 따라 함께 걸어보실래요? 싱그러운 하늘 아래 봄의 전령사들이 지천으로 흐드러집니다. 겨운에 꽁꽁 싸매두었던 꽃망울이며 잎사귀들이 자태를 뽐내느라 참으로 분주해 보이죠? 햇볕 한 줌, 바람 몇 줄기 야무지게 엮어 기름진 너른 땅에서 위대한 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생동하는 제주 섬의 꾸밈 없는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곳. 거칠지만 순박하고 화사하지 않아도 소담한 제주의 얼굴이 가장 먼저 맞이하는데요. 따라비 오름은 사진만으로도 그 진가가 전해지더라고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따라비 오름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예, 제 주변에 많은 오름을 다 좋아하지만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돼가지고 따라비 오름을 좀 더더욱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또 그 소문 듣고 쭉, 네, 둘러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 네, 둘 다 따라비 오름을, 네, 한 번도
아직 안 와봤잖아요. 네. 근데 사진만으로도 아, 이렇게 되게 멋있는 곳이구나 깜짝 놀랐거든요.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지부에서 느껴볼 수 없는 독특함이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주 것을 가장 잘 매일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특히 제주의 풍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름이지 않습니까? 오름이 바로 제주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름을 그렇게 주로 많이 이제 다뤘던 부분이죠. 서대철 사진작가가 수십 년간 오르내리며 찍은 따라비 오름. 변화무쌍한 날씨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시시각각 얼굴을 바꾸면서도 오름의 여왕다운 진면목을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그 찰나의 감동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과 호흡하고 이해해온 노력이 짐작되는데요. 네. 저희도 사실 오름을 많이 네. 가보긴 했지만 따라비 오름은 둘 다 처음이거든요. 네, 지금쯤 이제 따라비 오름에 가면요. 지금 서서히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봄의 소리가 지금 들릴 겁니다. 봄의 초입, 따라비 오름에서는 어떤 소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설렘 가득 자연이 허락한 선물을 만나러 가봅니다. 마치 풍차도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하죠? 20여 분쯤 올랐을까요? 탁 트인 제주도의 풍경과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봉긋한 오름들이 펼쳐놓은 풍경은 눈을 시원하게 하는데요. 숨겨놓은 풍경과 진가는 아직입니다. 햇살과 바람을 번갈아 맞는 계절. 오르는 중간중간 만나는 생명들도 존재감을 뽐냅니다. 사슬의 피나무라고 해가지고 이 봄에 좀 일찍 꽃피는데 열매가 열리면 꼭 잉크같이 그거 까면 잉크같은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잉크랑 잉크랑 그러죠. 그렇구나. 우와.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자연의 산물들이 가슴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집니다. 드디어 따라비 오름 정상에 도착! 오감만족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바람도 바람이지만 정말 시원하고요. 아니 이쪽 보세요. 동쪽 오름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오름의 향연은 환상 그 자체. 주변에 많은 오름을 거느려 땅의 할아버지 오름이라는 의미로 따라비 오름이라 이름 지어졌다는데 그 유래의 의미를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제주는 오름의 고장이죠. 이 지구상에서 한 지역에, 특히 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오름을 갖고 있는 것은 제주도 뿐이랍니다. 그렇게 오름과 제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름이 바로 제주 섬이고, 따라비 오름은요, 특이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을 갖고 있는 그런 오름이기 때문에 오름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분화구 세계가 연결된 모습이 이채롭고 능선이 만들어낸 완만한 곡선은 푸근합니다. 멀리서 일렁이듯 다시 귓가에 속삭이듯 바람은 쉼없이 말을 건넵니다. 제주가 되게 따뜻하고 좀 약간 온화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바람이 생각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강한 것 같아요. 네. 바람이 안 불고 쫙 할 때는 제주도가 이야 그러는데 바람이 굉장히 몰아칠 때는 제주 맛이 바람이 있어야 제주도 맛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또 바람이 오름에서도 기가 막히게 불지만 제주에서도 바람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선생님. 제주 사람들은 바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바람과 같이 동화되면서 그 바람과 같이 그래서 땀이다 또 생땀이다 우리가 울땀이다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는 것도 다 바람과 다 연관을 갖죠. 또 밭을 갈더라도 밭 갈아놔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날리는 걸 막기 위한 농사법이 있고 제주도 사람이 어느 지역 주방 사람보다도 바람의 영향,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배워온 사람들이 바로 제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삼다의 그 네. 도시답게 네. 바람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제주랑. 제주는 바람이 고향이죠. 오름 자락에 깃든 아늑한 시간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깁니다.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오랜 시간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주었던 고마운 공간 따라비오름의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일단 우리가 소리를 조금 더 여기서 좀 듣고 네 예, 좀 느껴보세요. 예. 네 느껴져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헤드폰으로 예, 마이크 듣는 소리 어떤지 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다르겠죠? 네. 다르려나? 어. 우와! 어때요? 선생님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아니 바깥에서 들을 때는 웅웅 하는 약간 네. 무서운 것 같은 소리가 들렸었는데 헤드폰 속에는요 지금 정말 갈대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들리고요 돌멩이 굴러가는 소리도 들려요. 그리고 약간 이파리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까지 와, 다 들리는데 이게 우리가 듣고 있었던 바람 속에 다 들어있는 소리였구나. 네. 너무 신기하네요. 와우, 여기서 들리는 길이 아주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 억새가 부딪히는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까지도 다 잡네. 와. 사진을 만약에 순간의 기록이라고 찰나의 기록이라고 네, 그렇죠. 말한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어떤 그런 기록의 차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015년 3월 12일 날짜에 지금 상황에 지금 시간대에 이 바람에 불었던 이 것을 기록하는 네,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진짜 새롭네.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법이 요즘은 다양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편하고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걸어야 보이고 찬찬히 살펴야 그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 법이죠. 제주에서 오롯이 자란 사진작가는 삽시간에 변하는 오름을 보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휘몰아치듯 불어오는 바람소리. 다시 오름을 오르면 또 다른 얼굴이 보일 듯 합니다. 단마장 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시리. 마레고장 가시리에서 특별한 소리가 저희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말태우리 소리. 이제는 거의 듣기 힘든 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78살의 고창효 말태우리. 자식이나 진배 없이 오랜 세월 말과 함께 해왔다고 하시는데요. 너어른 들판에서 자유롭게 달리려는 습성이 강한 말을 이렇게 소리 하나로 다독이고 다독이고
다르다니 정말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와 선생님 방금 예. 그 소리 선생님이 내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야 네.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소리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예. 너무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예. 뭐를 모는 소리를 해야 뭘들이 말을 알아듣지. 이 우리 사랑 문양으로 이런 잡소리는 뭐를 잘 안 들립니다. 뭘 모는 소리 어려려려려려려 어려려 해가면 몰들이 그 소리를 들리면 가만히 있었다가 머리를 들릅니다. 머리를 들러 그냥 아 우리 모는 소리를 했구나 해가지고 그놈들이 그쪽으로는 안 가고 야 그쪽으로는 안 가고 요쪽으로 오라 어려려려려 해서 이런 막대기를 들고 요렇게 해가면은 솔솔하게 돌아옵니다. 와 예. 신기하다. 예 제주도 사투리가 되고 잘 알아듣도 못해요. 뭔 말인지래. 알아들어질까? 못 알아듣지? 네. 봐, 못 알아들어. 예. 예전에는 밭에 뿌린 씨앗들이 날리지 않도록 항상 말을 이용해 밟아줘야 했다는데요. 그때 중요한 역할이 바로 말태우리. 하지만 기계의 등장과 함께 말태우리의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자연스럽게 태우리 소리도 줄게 됐습니다. 멍아지가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서 어려려려 어려려려려 으려 그 당시에는 축산을 해가지고 모래서 그것에서 영일 봐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아이고. 팔아가지고 요즘은 그런 뭘 태우리가 없고 뭘 모는 소리는 안 없죠. 네. 예. 나 죽어 보면 뭘 없어져. 말도 없어져. 소리도 없어져 볼 거고. 과연 언제까지 말태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단절 위기에 놓인 말태우리 소리. 그 소리를 담기 위해 고창의 어르신의 뒤를 부지런히 따랐습니다. 미망하지더라. 말태우리 소리를 처음 들어보신다는 감독님 어떠셨을지 궁금한데요. 약간은 상여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창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낯설진 않았어요. 어려려려 잘한다. 최고야. 최고야. 려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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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제주만의 독특한 개성은 섬 도처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수천 년의 시간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장 불리한 자연환경을 가장 유리한 삶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왔는데요. 척박함 속에서도 생명을 틔우고 소박하고 특별한 풍광이 되어 낭만까지 선사합니다. 눈앞의 빛깔은 때에 따라 수시로 바뀌지만 저만의 빛깔을 고집하며 묵묵히 웅크려 있는 돌담. 들숨 날숨 드나드는 돌담의 바람소리를 벗하며 여정은 계속됩니다. 경쾌한 듯 묵직한 소리가 울립니다. 평생 제주의 돌과 마주해 씨름하며 생명을 불어넣어온 석공의 명장 장공익 옹을 만났습니다. 와, 선생님, 돌에 생명이 이렇게 부여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감격받았어요. 와, 정말 놀랍죠. 고맙네요. 우리 선생님께서 되게 잘생긴 도라르방이랑 이미지가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미인
삼각형으로 딱 돼 있는데 돌라방 만들다 보니까 돌라방 얼굴 비슷하게 퉁 방울 눈에 꽉 담은 입술, 길고 뭉툭한 코에 도라르방. 평생을 천착하다 보니 현무암으로 만든 것만 천여 점이 넘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장공익 옹의 별명도 도라르방이 되셨다네요. 하나하나 다른 어떤 도안도 참고하지 않고 만든 독창적인 것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시죠? 돌과 함께 하신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네. 거의 한 65년 동안 이제 이 돌을 다루게 되었고, 옛날 우리 그 살던 고향에 이런 돌이 조금씩 있었어. 네. 그래서 학교에 갈 때 올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장난을 했는데, 그게 이 돌에 취미를 붙이게 된 원인이. 그러다가 60년 넘게 하게 되셨구나. 아니, 돌밖에 없고, 그저 돌에 매달리면 마음이 제일 편안해. 그저 잠자는 시간하고, 놀러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저 돌옆에 와서 그저 있으면 어떻게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이야. 현무암은 다른 돌보다 질긴 탓에 결을 따라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다른 돌보다 고된 것도 곱절입니다. 오래 돌을 이제 접촉하다 보면은 그 느끼는 거나 이제 소리로 대략 이제 그 돌이 이제 강하고 부드러운 거 다 그 짐작할 수가 있죠. 직접 소리의 차이를 느껴봤는데요. 조금 날카로운 속돌에 비해 현무암은? 이 돌은 들어가기만 하지 잘 깨지지 않네. 부드러우니까 자꾸 속에 들어만 가지.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치는 돌들이 장공익 옹의 손을 거치면 제주의 명물이 됩니다. 그에겐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던 돌, 그리고 도라르방. 그 숙명은 둘째 아들 장운봉 씨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세월도 어느덧 25년. 그 역시 제주에 대한 애정, 제주 돌에 대한 열정을 동력 삼아 긴 세월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석공일을 이제 하기 싫어서 힘들다고 다 피하는데, 많이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대를 이어서 이제 그 끌라고 망치 가져가지고 이제 그 돌을 쪼우는 소리가 이제 하다 보면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오고 해가면 그 새소리와 같이 좀 정겨운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런 소리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참 아쉽죠, 요즘에는. 석수장이 인생 65년. 여전히 매일 하루 7, 8시간을 정과 망치를 들고 돌에 매달리시는데요. 장공익 옹이 탄생시킨 독창적인 작품에는 그의 혼과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제주 돌이 좋고 제주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보람 있다는 장공익 옹. 오늘도 그의 손에서는 경쾌한 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석풀 메우는 노란 유채꽃은 봄을 한결 운치 있게 해주는데요. 안달한 유채꽃밭 안에서도 기분 좋은 봄맞이가 한창입니다. 우와! 뭔 소리가 들려요, 조금씩. 애들아, 반가웠어.
김창훈 감독이 지난해 발매한 제주 사운드스케이프 앨범에는 이곳 알작지의 소리가 담겨 있는데요. 계란처럼 말끔한 먹돌이 파도에 밀려 오르내리며 내는 소리는 그대로 바다의 교향시. 그 소리를 들으면 그간 받았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훌훌 털어낼 수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자연히 해독될 수밖에요. 참 고마운 시간입니다. 몽돌끼리 부딪히는 소리도 뭐 되게 매력적이지만 그 몽돌로 인해서 그 파도에 들어오고 나옴이 더 잘 표현된다고 해야 될까? 그 평상시에는 이제 파도 치는 모습들만 눈에 보이다가 돌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파도 아래 숨겨져 있는 돌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소리로 인해서 또 다른 풍경들까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까지 보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그 단순하지만 놓치기 쉬운 진리를 다시금 배워갑니다. 바람을 타고 온 제주의 봄은 해변을 물들이며 시작합니다. 성산읍 온평리에 다다랐는데요. 코발트빛 바다의 전형적인 아름다움보다 뭐랄까요? 온평리 해안은 태초의 신비로움이 묻어납니다. 현무암 돌들을 성기게 포개놓아 빼어나게 멋있지도 않지만 제주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빚은 온평 환해 장성은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나른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에는 해녀 삼촌들이 뱉어내는 긴 숨비 소리가 가득합니다. 꼭 한 번 이 숨비 소리를 담아보고 싶었다는 김창훈 감독. 그리고 그 곁에서 저는 그 소리와 해녀 삼촌들의 삶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 봅니다. 가만히 숨비 소리를 듣고 있자니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어떤... 거친 바다잖아요. 네. 약간 호이 하면서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 같은, 표시하는 네.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제주에 왔을 때 처음 이제 숨비 소리를 들어봤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소리가 그 동물이 내는, 그러니까 물개 같은 동물이 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해녀분들의 호흡 소리더라고요. 사람의 호흡 소리, 폐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청하고 맑은지 정말 놀랐고요.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꼭 기회가 되면 숨비 소리를 녹음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온평리의 터줏대감 고순덕 해녀를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던 물질을 마치고 우트로 나오셨는데요. 저는 짐작도 못할 물질의 고단함을 이겨내시고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와, 이것 봐요. 뭐? 사람 꼬치꼬치. 안 했어. 뭐 잡으셨어요? 미역. 미역. 어머. 요거는 소라. 요거는 고메기. 보마. 우와. 이거 막 붉은 거. 우리는 이거 바다에서 잡는 거라 이 가에서 잡는 거 같이질 않아요. 아, 그렇구나. 가에서는 요만씩 하는데
우리는 이거 바다에서 숨벼서 수심 깊은 데서 잡는 거라. 네, 네. 이렇게 풀고. 문어는 첫 번간 숨비니까 쫄약하게 나오대. 네. 이거 성게. 성게. 가시. 이거는 저 홍삼이라고 한 거. 이거 바다의 홍삼. 이거는 바다에서만 나오는 거. 이거는 완전 홍삼. 감독님, 뭐. 처음 봐요. 처음 보셨어요? 네, 네. 와. 저 수심 깊은 데 갈 때는 조금 시간이 한 몇 분간 거리지. 이 깊은 데 들어가서 나오고 하다 보면은 호이 해불면은 네. 이 숨찬 것이 백기들에 싹 뿜어나불면은 몸이 좀 시원해. 그렇지 않으면 숨이 차. 그래서 숨겨서 나와 호이 해불면은 그 시원해요. 몸이 좀 숨찬 거를 좀 시원해. 자연을 경외하면서 순응하고 때로는 거기에 당당히 맞서며 세파를 헤쳐 이어가십니다. 바닷속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가족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물질을 하십니다. 작은 태화기 의지한 채 깊은 바닷속에서 몇 시간씩 작업을 하는 제주의 해녀들. 짠내나는 바닷바람과 씨름하며 산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입니다. 숨빗소리는 제주 해녀들에게 곧 삶의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은 이 물질을 언제부터 몇 살부터 하셨나요? 18살. 물질 허근 데가 이거 한 60년이 다 돼가나. 아이고. 배운 것까지 하면은 그렇게 되겠다. 60년이 네. 바다에서 벌어서 아이들 기자 뭐 큰 학교는 못 시켜도 공부 시키고 밥 먹어야 되고 또 볼 때 이런 거 내야 봐야 되고 또 뭐 방상에 사람이 죽으면은 부지해야 되고 또 집이 뭐 전기세든 수도세든 그거 다 내고 그렇게 생활을 해가서 물질에서. 아유,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 힘들게 잡은 해산물을 선뜻 대접하시겠다는 해녀 삼촌. 맑고 깨끗한 온평리 바다를 잔뜩 머금은 귀한 진미들이 저희를 맞습니다. 이런 홍삼은 이런 바다에밖에 없죠. 여기는 아주 물이 깨끗하고 뭐 감태 같은 거, 미역 같은 거, 톡 같은 거 그런 것만 먹거든. 지금은 알맹이가 별로 안 찰 때야. 한 5월. 와, 이거 알맹이 안 찼다 보나 너무 잘했네.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이네요. 마냥 짤 줄 알았는데 성게한테 달콤해요. 달콤하면서도 바다의 향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지금 막 와 드실 때야. 다르죠? 달아요. 달아요. 이곳에다가 되게 달다. 네. 이곳에다가 소라에다가 젓갈을 담아서 먹는 거예요. 이. 아이고. 젓갈도 담아서 먹고 좀 먹어봐. 먹어봐. 정에 한 번, 맛에 두 번 반하던 이때 의문의 여성분이 등장했는데요. 아니요, 정원이. 지금 이거 들고 오셨는데 대체 갑자기 어디서 경험에는 또 냄새 가져와요. 아, 냄새 어머니 속성! 우리 시월드 대빵 며느리. 아, 그 우리 시어머님이시고 며느리시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큰 며느리. 아, 진짜요? 그럼 두 분이 이렇게 맨날 사이좋게 바다에서 완전 사이좋아. 한 집에 살아. 같이 먹고 해드시는구나. 한 집에 살아 우리는. 좋은 재료가 있으니 번잡한 조리 과정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삶은 보말을 참기름과 함께 쓱쓱 으깨고 다시 보말 끓인 물을 넣어주는데요. 이런 걸로 국 끓여서 배식은 해, 제주도 말로. 아, 이런 걸로 국 끓여야 돼? 다른 거는 맛도 없죠. 어멍 잡아온 걸로 해서 맛 좋아. 배지근하다는 말 모르시나 봐요. 네. 미시간 고라 살 거니. 그러니까 이 먹으면 탁 입안에서 감칠맛이 확 도는 맛 있잖아요. 좀 고소도 하고 한데 검은 말이 우다게.
보통의 보말국엔 생미역을 넣곤 하는데 오늘은 싱싱한 토시 대신합니다. 보말에 토스를 넣었네요. 우리는 미역보다는 그 좋은 성분이 더 많다네 해가지고 이게 일본으로도 수출되고 하는 거네. 미역은 수출하는데 토스는 수출하는 거 아주 귀한 거라. 이거 알 수 없는 이거 성표 뭐예요? 골라주면 안 돼. 그 항상 우리 집만의 비법? 그렇지, 우리 집만의 비법. 그 살짝 뭔데? 이거 메밀가루. 메밀가루? 메밀가루를 왜 넣어요? 우리 대우 사람들은이 볶음면 국물 걸쭉하게 뭐 크게 그러면 보말에 어떤 싫어하는 이 향도 볶음면 메밀가루가 그냥 잡아줘. 맛이 좀 부드럽게 내고. 솜씨 좋은 며느님 손에서 뚝딱 제주의 맛이 탄생합니다. 배지근한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수라볶음 할 때는 곰밥 넣어야 돼. 곰밥. 곰밥이 뭔지 알아지? 곰밥? 옛날에 흰 쌀밥을 데워 삶은 곰밥에 넣거든. 아. 무슨 곰밥인지 몰라도 아마 옛날에 제주 어른들은 이쁜 사람 보고 아유 곱다 영 했거든. 아이고 곱다 잘 짜이 잘도 곱다 이 건 해나. 아 하얀 쌀밥 내 옛날에 제주도는 귀했네. 네. 뭐 그래서 곰밥에서 그런 닮아 나이 축축해요. 뭐든지 귀했던 옛날 소라는 제주 사람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했던 고마운 식재료. 싱싱한 재료에 최소한의 양념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소라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지켜보시는 시어머님 평가가 궁금한데요. 조금 튀겼다. 이거 다 됐네. 나는 조금 짜게 먹어. 나는 소금 좀 안 넣을까? 다 넣지 말라고 하자. 저런게 바로 어머니의 존단이야. 음식의 완성은 우리 어머니의 존단이까지 조금 들어가야 더 맛있는 음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심은 섭섭해요. 아니에요. 드디어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입맛을 돋워준다는 보말국과 영양 만점 소라볶음밥까지. 우선 소라볶음밥부터 맛 좀 볼까요? 이 소라의 식감이 쫀득쫀득한 것도 그런데 이 내장의 향이 느껴지세요? 네. 고소한 맛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고소하면서도 짭짜름한데 그 두 맛이 또 어우러져가지고 바다 냄새까지 나는 게 정말 최고예요. 보말국 맛도 놓칠 수 없죠? 토스를 와서 해보니까 꼬들꼬들 씹는 맛이 아주 좋아, 미역보다. 피부 노화 그 방제도 되게 좋고 남자들 정량에도 좋고 되게 좋은 거 많이 먹어야겠구나. 드셔보세요. 어떻게 아까 배지근한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으세요? 네, 배지근해요. 네, 그 맛이 배지근이. 예. 그 맛이. 자, 저도 이미 저희들의 반응을 짐작하셨던 것 같죠? 입안에 딱 들어가면 착 감기는 그런 맛 있잖아요. 싹 감도는 그런 맛이 나고 톳하고 보말하고 각각의 또 맛과 향이 각각 있네요. 맛있는 별미를 맛보며 무르익는 즐거운 시간. 다 고순덕 해녀 삼촌 덕분입니다. 이 해녀 삼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유, 많이 줄어들어. 해녀가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불턱에도 한 30명, 35명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 15명, 17명 전부 다 나오면은 18명 거밖에 안 돼. 한 35명씩 물질하다 우리 불턱에만. 요새 사람들 해녀질 아니거든. 나로서 끝날 거. 우리 집에는 나 밑으로 한 5명 거밖에 없어. 나 밑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보단 위에 사람이 지금 80난 사람이 해녀질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뭐 금년이나 해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못해. 몸이 아파서. 해녀는 몸이 아프면 바다는 절대 못해. 어머니를 물려받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해야 될 건데. 하려고 해도 벗이 없어서 못해. 바다는. 바다에는 벗이 있어야 돼. 바다에 벗이 없으면 무서워서 못해. 그래.
우리 며느님이 노래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며느리가 노래 잘해. 나 찍새랑 며느리 찍새랑 노래 다 불러. 아, 진짜요? 어떤 노래 잘해요? 어머님이 모든 게 다 잘해. 한번 들어봐. 요번에도 왔다가 아주 기절하고 갔어. 그렇게 잘해. 우리 그럼... 집이 노래방이 있어. 아, 진짜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철아 철아 이어도 사나 불럽사 어머니 잘도 간다 아, 이어도 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어머 날날 적에 무슨 날에 나를 낳고 요고생을 시기 아는 운명 같고 혹은 굴레 같은 해녀들의 척박한 삶을 일러 물 아래 3년, 벙어리 3년이라 한다죠. 변덕스러운 바다에 기대어 사는 고단한 삶이지만 해녀로 살아가는 한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을 비는 우리네 어머니들입니다. 바다보다 더 거칠고 바다보다 더 깊은 한숨소리 삶과 죽음의 바다를 자맥질하는 심연의 소리가 제주 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바다와 함께한 한평생, 신선한 삶, 구비구비 거친 파도 소리보다 더 가쁜 숨소리로 맞선 해녀 삼촌들입니다. 이른 새벽 성산포 수협 입환장에는 그 어느 곳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모습, 다름 아닌 경매 현장인데요. 호각 소리와 함께 후지런히 경매가 이뤄집니다. 꿈이 야일곱상겹! 야식꿈이 야일곱상겹! 밤새 힘들게 잡은 어부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곳. 그야말로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아침부터 저거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것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하는 일이라 기분이야 좋죠. 아침 운동 겸 일도 하고 하니까 좋지. 쉼 없이 일렁이는 바다처럼 우리네 삶도 그러합니다. 반가운 북적거림으로 들썩이는 세화 민속 오일시장. 초창기 장터가 사라진 것과 달리 1906년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부터 제주 동부지역 물류의 중심지로 불렸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세기를 지나온 장터. 여느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에 밀려 설 자리가 좁아졌지만 여전히 정과 흥이 넘치는 명소입니다. 예, 먹어야지. 하나 두 개 묵어놨구나. 뭐 이런가도. 소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올랐는데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세상에 불필요한 소리는 없다. 네, 저마다 이유가 있고 다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답답한 일상을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제주의 풍광과 특별한 삶 속으로 나를 오롯이 담아본 시간입니다. 단순했던 감상이 소리를 통해 조금 더 입체적이고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제주의 모습들, 그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욱 제주를 사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네. 소리에 집중을 해서 한다는 여행이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주에 오니까 너무 좋은 소리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다 담아가서 가서 집에 가서 듣고 싶고. 근데 그런 소리들 앞에서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소리 앞에서 조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 침묵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제 자신이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멋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느낀 게 항상 소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삶이 묻어있다. 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시거나 뭔가를 느끼실 때 이 소리에도 집중을 해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좋은 소리 많이 담아주셔야죠.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네. 기대해도 되겠죠? 겹겹이 쌓인 세월이 만든 큰 울림이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하는 기쁨. 투박함 속 진심을 듣고 위대함을 느낍니다. 고된 삶을 토해내며 다시 바다로 향하는 강인함. 제주의 소리에는 삶과 자연이 깃들어 있습니다.